대한민국을 뒤흔든 스포츠 스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스포츠 스타 하면 이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갈색 폭격기 차범근 선수. 그럼요. 온 국민을 매료시킨 차범근 선수의 활약상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거든요. 예. 화면 보시죠. 야. 이게 독일에서 활약할 모습인가 봐요. 네. 다른 스타트를 갔다가 라프라스프루트 레버프. 이야. 아, 범근 차. 저 11번. 네. 저 11번. 독일에는 붐차 뭐 이렇게 네.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외국 선수들하고 있어도 뭐 이렇게 네. 체형이 네. 네. 근데 그 당시 운동선수들이 대차기로 그랬겠지만 다들 좀 그 넉넉하지 못한 삶에 자라서 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뭐 영양실조도 걸리고 그랬었다고 하는데요. 차범근 선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제지간에 있던 그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네. 저희 은사하셨어요. 장훈수 네. 선생님이 경신고등학교에서 이제 차범근 선수를 화성에서 데리고 오죠. 예. 못 먹어서 차범근 선수가 이제 그 글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 차범근 선수가 못 먹고 뭐 그래. 그게 아니고 회충이 많아서. 아, 회충이 많아요? 아니, 그러면 반전인데. 네. 그렇죠. 아무리 먹어도. 근데 차범근 선수는 그 당시에 회충이 다 먹었어. 우리 학원 전혀 다른 급이었었어요. 어. 우선 신체적 조건이 지금 보면 뭐 180, 한 178 정도 되는 거니까 179. 뭐 179. 크진 않지. 크진 아닌데. 지금 보면 우리 애들도 다 그 정도 되는데 네. 그때는 굉장히 커, 예. 큰 키야.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그 포스트 플레이는 김재환 선수가 190이었으니까. 아이고. 네? 이게 차범근 선수가 178, 뭐 이게 굉장히 큰 키야. 근데 다리통이 정말로 네? 이만해. 웬만한 여자 허리야. 예. 근데 차범근 선수가 이제 처음에 막 스타덤에 오를 때 이제 마크라는 수비수들은 뭐라 하냐면 예. 야, 차범근이 빠르니까 잘 막아. 기술은 없어. 어? 감독들이 그렇게 무슨 기술이 없어. 빠른 게 기술이지. 치고 뛰면 못 따라가는데. 아. 자동차로 얘기하면 배기량이 달라. 차범근 선수가 치고 뛰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았었는데 차범근 선수가 나가면 동남아 선수들은 뭐 우습지. 예. 치고 뛰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축구의 전설은 차범근 씨죠. 너희, 연습도 막 예. 엄청나게 했다면서요. 엄청난 연습. 차범근의 가장 큰 특징이 물론 이제 100m 10초 3, 11초 3에 빨리는 스피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허벅지에서 나오는 예, 그 킥력 그것도 있지만 훈련량이에요. 훈련량. 훈련량은 이제 오은미 씨가 이제 연세대학교 종교음악과 나왔는데 아. 나중에 4학년을 체육과 과목을 들어요. 예. 이 차범근 씨를 이제 어시스트하기 위해서. 아. 그런 사람 우리나라 역사에 없을걸? 그렇죠. 남편의 배우자 될 사람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과를 해서 체육학과를 1년 들어요. 전 남편이 차범근 정도 되면 그 정도 하죠. 근데 그런 아니 그 정도 했기 때문에 시킨 거죠. 그때까지는 아니죠. 근데 이제 오은미 씨하고 차범근 씨가 이렇게 운명적으로 부부가 되는데 제가 일조를 했던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그냥 평소에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도 않던 애인데 후배놈인데 이놈이 사진을 하나 딱 들고 왔어요. 예. 우리 신문사에. 그럼 뭐냐 그러니까 형 이거 좀 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차범근이가 웬 여자하고 둘이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약혼 기념 써 있더라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응,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여자를 고향 선배라서 잘한다 이거야. 야 이거는 뭐. 특정이죠. 그게 우리 이제 데스크에 살짝 얘기해놓고서 연세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마침 수업 중이라 그래서 이제 이놈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둘이 결혼하기로 약정을 하고 미리 사진부터 찍어놓은 거다. 이거 지금 바쁘니까 결혼식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형식을 갖춘 거고 이 사진을 내가 저 사진관에서 빼왔다 이거야 형 생각해서 그래서 야, 얘들을 어떻게 만난 건데 그랬더니 차범근 선수가 이제 고려대학교 때 거기서 이제 그 학교 축제가 있었는데 여자 파트너가 필요한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연세대학교 여학생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미팅인데 근데 그 당일 마침 그 파트너일 것으로 예정이 됐던 여성이 몸이 아픈 거야. 아~ 근데 이 몸이 아픈 이 여성하고 오은미하고 친구야. 배가 본따 됐구나. 그러니까, 아니 차범근의 아내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가 가서 차범근 씨를 만나가지고 내가 몸이 아파서 그렇다고만 전달해라. 이렇게 알았다고 그러는데 오은미 씨가 간 거 아니에요. 가서 뭐 그 친구 모시기가 이렇게 해서 오늘 못 나와서 내가 그 사실을 전달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아 그냥 그럼 좀 앉아 있다 가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근데 뭐 그러지요 그러고 앉은 게 인연이 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잘 만나야 돼. 이제 이 장장 스토리를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오은미 씨가 수업 끝나고 딱 나오길래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온 사람이 있냐 내가 아. 만났어요. 더 이상 발을 뺄 수가 없는 사진까지 갖고 왔으니까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렇겠죠. 예, 이건 뭐 얼마나 열받았을까. 상상만 해도. 빼도 박도 못하는. 그래서 그때 나는 출판부에 있었는데 우선 그냥 신문에다 나 신문에다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스포츠맨에다가 그렇게 박스를 쳐가지고 그 오은미라는 연세대학교 재학생 여학생하고 약혼했다는 사실을 실었어요. 그 뒤로는 차범근 씨가 나만 보면 무슨 저 마귀 보듯 해. 네, 차범근 선수가 정말 우리나라 축구에서 어느 분야에나 선구자가 있지만 진짜 해외 진출의 어떤 문을 열어젖힌 선구자였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당시에 그 분데스리가에서 한 시즌에 한 1억 5천만 원씩 버셨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10년간 10억 이상 버셨고 당시에 독일의 집도 뭐 200평에 막 엄청 고급 주택가에 4층짜리 막 집이고 그래가지고 당시 하여튼 우리나라 교민들이 가시는 분들이나 거기 계시는 분들이나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소독이나 그쪽 유럽에 코리아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게 차범근 때문에 알게 됐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독일도 유일하게 독일에서의 그 외국인 선수로서는 정말 유일무이하게 골을 넣으면 전광판에 한글로 차범근. 그렇기 때문에 그 독일에 있는 한국인들이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겠네요.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 그 차범근 나온 코리아라는 그런 시를 또 지어서 바칠 정도로 정말 뭐 독일에서의 정말 영웅이었죠. 그 정도면 독일에서 이렇게 좀 귀화하라고 좀 제안도 있었겠어요. 귀화 제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걸 뿌리쳤다고 차범근 감독이. 근데 그 차범근 선수가 옛날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본인이 맨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이제 가게 된 것도 되게 극적이잖아요. 처음에는 아 내가 그냥 고대 선수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실업팀에서 뛰고 그러고 나면 뭐 하지? 국가대표 한 번은 하겠지? 이렇게 이제 약간 암담하게 느낄 때 이제 말하자면 그 와이프인 오은미 씨가 남미로 갑시다. 남미 가서 내가 식당을 해서라도 뒷바라지 할 테니까 축구의 본고장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꿈을 주고 브라질 가자. 그러니까 이제 꿈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독을 갔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178cm라고 했지만 서독에 딱 가고 보니까 크지 않지. 나머지 선수들은 너무 크고 힘도 세고 뭐 거기는 그냥 노르만 그 바이킹의 후예들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내가 너무 약하고 딸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남들은 이렇게 뭐 자기가 그러대요. 축구공 하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뛰어넘는 거 할 때 자기는 이렇게 시멘트 이렇게 쌓아놓은 거 그거 이렇게 뛰어넘는 거 연습했다고.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차범근 감독의 이제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근면성이었었어요. 그 82년도에 대우팀의 그 김희태 선수라고 연세대학교 다닐 때 고려대학교와 라이벌전한데 동기생이에요. 김희태 선수도 무릎을 다쳤고 그 대우팀의 민진홍 선수라고 그 프로축구에서 굉장히 이름이 높았던 선수인데 그 선수는 무릎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장원수 감독이 자신의 그 제자인 차범근 감독 집으로 보내요. 독일이 스포츠 의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독일로요? 무릎 수술을 해야 되니까 좀 주선도 해주고 집에서 좀 편히 좀 봐주라고 하니까 두 사람이 갔을 거 아니에요? 간 날 가서 경기장에 가서 차범근 감독이 프랑크푸르트 소속으로 게임을 뛰는데 그날 경기에서 골을 넣고 왔어요. 아 경기를.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게임도 뛰었겠다. 골도 넣겠다. 한국에서 또 오랜만에 친구 오고 또 후배도 왔으니까. 그러면 한잔 해야죠. 뭐 한 잔은 아니더라도 밥 먹고 뭐 이게. 하죠. 근데 10시까지 얘기하다가 슬그머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차범근 감독이. 그때 조금 있다가 뭐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갔더니 줄넘기를 갖고 뛰는데 3단 뛰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3단 뛰기를 하면 한 번 뛰어서 세 바퀴 돌리는 거야. 그건 점프리 없어 안 돼. 그 90분간 풀타임을 뛰고 나온 사람이 가서 줄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왔는데 그걸 놔두고 나가서 줄넘기를 한다고요? 그런 근면성 자기관리 때문에 독일에서 최고의 이방인 선수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거고 또 예전에 그 독일 총리 슈레더 총리가 방문할 때 뭐라 그랬냐면 방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국의 발전과 우호 등진이지만 당장 차범근부터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했고 이번에 손흥민 선수 활약상 때문에 차범근 씨가 한번 갔었거든요. 네, 독일 갔었죠. 갔는데 그게 독일 TV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독일 경기를 생중계하면서
관중석에 차범근이 있으니까 그걸 비춰주고 해설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어, 붐붐차 왔다고. 아, 그러니까 아, 아직까지 독일에서 그 정도 전설이군요 정말. 그러니까 차범근 위상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그 뭐 같은 얘기인데 2002년 월드컵 때요. 예. 독일 플레이를 해설하는 차범근 씨가 아, 독일 팀플레이 안 좋다 해서 경기력에 대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언급을 했더니 예. 게임 끝나고 나서 독일 팀 감독이 언론을 향해서 차범근 씨 불쾌하다. 네. 네, 우리 팀에서 왜 이렇게 말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충분히 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양쪽이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예. 현지에 있는 독일 언론에서는 예. 그 감독을 향해서 온통 비난을 쏟아부었던 게 네가 새까만 내가 감히 네가 감히 차범근에 얘기한 걸 어, 불쾌하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느냐 배우려고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존재 거죠.